조갑제 TBC 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오후 5시입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원훈을 새긴 돌, 원훈석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들어가면은 그 작은 광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원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지켜야 할 신조죠. 신조를 적은 글을 또 바꿨습니다. 이 자주 바뀌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 박지원 국정원장 직속 선관인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이건 뭐 별도 이렇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원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이 글씨체입니다. 이 글씨체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은 신영복체라는 겁니다. 신영복 글씨체다. 신영복은 누구냐? 1960년대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부격인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주요 구성원으로서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새겨 들으셔야지,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원수라는 뜻이고, 반인도 범죄자라는 뜻이고, 전범, 전쟁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민족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 자를 숭배하는 사람이 신영복씨고, 이 사람이 글씨를 잘 써가지고, 신영복 글씨체를 만들었는데, 그 글씨체를 가지고, 김일성 세력과 음지의 전투를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정신을 새기는 글씨로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앞마당에 김일성의 망령, 김일성의 악령을 불러들였다. 그럼 그 국가정보원이 누굴 잡습니까? 간첩을 잡겠어요? 아니면 애국자를 잡겠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출신 직원들이 지금 박지원을 파면하라. 이건 이적행위다 하는, 그리고 당장 이 원훈석을 폭파시켜라 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앞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신분을 숨기고 그 대신 그 국가나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 글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또 슬쩍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 글씨체다 하는 식으로 피해 갔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줄 이제 그때부터는 알았다는 거죠. 이게 신영복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이 국민 약탈 정권, 이거는 윤석열 씨가 붙인 이름인데, 국민 약탈 정권, 국민 약탈 정권, 제가 붙인다면 정권 사기단인데,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제는 신영복체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체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제닷컴에서 이걸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서체에 대해서 제1인자인 조의환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수석부회장이시고 조선일보의 아트 디렉터를 해가지고 조선일보의 서체를 이렇게 정착시킨 이 서체 전문가입니다. 이게 의뢰를 했더니 이분이
짤막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신경복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변명을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아, 당당하게 신경복체다.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성하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신경복체가 아니다라고 한이 국가기관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걸 낱낱이 지금 파헤친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은 이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신용복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신용복서체의 그 글자를 따가 와가지고 요 위에 입혀버리면 됩니다. 입혔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조이완 씨가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글자에 입혔더니 요 빨간 글씨가 바로 신용복 글씨체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신용복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복 글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빨간색으로 덮이는 게 아니라 한획 정도는 조금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옮겨서 새기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부분적인 차이고 이것은 신용복체다 라고 확정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은 이제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직속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갑제닷컴이 지난 24일 오전 국정원 대변인실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 복역한 사람의 서체로 원운석을 제작한 게 적절한가에 대한 입장과 일부 언론의 국정원 관계자가 정확히는 신용복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밝힌 데 대한 확인을 요청했더니 국정원 대변인실은 내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의 하는 행동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공무원답지 않게, 더구나 정보기관답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느냐,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심각한 직업윤리와 애국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국가정보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됩니다. 압승을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이런 식으로 만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심판할 소지가 충분할 겁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단죄해야 합니다. 그 단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결정적인 겁니다. 김일성주의자가 쓴 글씨체라는 것은 거기에 김일성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의 정신이 들어가는 원훈에 그 글씨체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바로 국정원을 앞으로 김일성 세력과 김정은에 충성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 판단에 이의가 있습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또는 사실과 어긋나는 게 있어요?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아마 국정원 전 현직 직원 많을 겁니다. 조갑제라는 이름이 국정원과 여러 가지로 국정원 그 앞에 안기부, 정보부와 여러 가지로 엮인다는 것은 짐작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은 그래도 음지의 전사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오늘까지 고생한 이,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국가기관입니다. 위대한 국가기관의 영혼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는데, 국가정보원 현직 직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침묵은 동조하는 겁니다. 침묵은 반역이나 이적이나 그게 반국가, 국가방어법 위반 등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조의원 전 수석,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수석부회장의 보고서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유사일에 동서를 막론하고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그리고 오래 두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다. 그 기념비에는 당대 최고 서예가나 관련 있는 명망가나 정치 종교 지도자 등 주요 인물이나 원로의 글씨를 받아 새기는 게 일반적이다. 활자 발명 이전에 만들어진 서양 기념물에 새긴 글씨는 당연히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글씨체가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막 시작될 무렵 우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저명한 서예가로부터 한자로 쓴 글씨를 받아 회사 로고 타입으로 한동안 사용했다. 결국은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자 사명을 더 이상 쓰기 어려워 모두 한글과 영문 로고 타입으로 바꾸게 되었다. 몇몇 저명 서예가들이 상당수의 기념비 비문이나 건물 초석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국정원 원훈을 새긴 비석은 그 집단의 상징적인 가치와 존재 의미를 새겨 넣는 것으로 그 집단 최고 의결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석재 가공을 맡은 석재 업체가 제 마음대로 글씨를 정하거나 크기나 미세한 위치까지도 알아서 할 사안은 아니다. 누군가 의뢰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몇 가지 시안을 만들어 국정원 최고 수뇌부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했음이 자명하다. 통상 이런 기념물에 새길 문안이 정해지기까지도 상당한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 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새겨 넣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새겨 넣을 것인지, 조형물을 디자인해 그 속에 넣을 것인지, 첨단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자연석으로 결정되었다면 검은 돌이냐 흰 돌이냐 기존에 있던 원훈석을 치우고 다시 새 돌을 구해서 새 원훈을 새겨서 세우려면 돌을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자, 그럼 원훈은 결정이 되었고 이걸 어떤 글씨로 새겨 넣을 것인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당대 최고 서예가에게서 글씨를 받는다. 둘째, 뜻깊은 지도자나 가릴만한 인물로부터 글씨를 받는다. 셋째, 중요 인물이 현존하지 않아 그가 남겨놓은 글씨 중에서 집자해서 글자를 모아서 새긴다. 넷째, 그냥 시중에 있는 활자체 가운데 적당한 것을 택해 확대해 새긴다. 다섯째, 해당 조직 전 현직 최고위층 인물의 글씨를 받아 새긴다. 뭐 대략 이런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경우 창업자나 오너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서예가로 쉽게 결정되기 십상이다. 글씨가 남달랐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많은 현판 글씨와 비문을 남겼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원훈석에 사용된 글씨는 불귀의 계기 된 신영복 씨가 환생해 써주고 다시 승천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신 씨의 독특한 글씨는 이미 서체로 만들어져 무료로 배포되었고 소주 브랜드 로고 타입으로도 사용되어 말하자면 잘 알려진 글씨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익숙한 글씨임에 틀림없다. 처음처럼은 뭐 이렇죠. 누가 보아도 원훈석에 사용된 글씨는 신영복의 글씨체를 빼다 박았다.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 동일한 글씨다. 손글씨는 같은 필기구를 사용해도 쓸 때마다 조금씩 크기와 각도, 운동감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그 기본 습관이나 조형의 특징이 유사한 게 아니라 그냥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신영복 글씨체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변명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국가정보원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는 거짓말과 제일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야죠.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거짓말원이라고 바꿔야죠. 석재 글씨를 새겨넣는 일반적인 방식은 원본 글씨 1대 1 크기 또는 확대 프린트해서 돌에 부착하고 음각 또는 양각을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거의 원본에 가까운 수준의 가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국정은 원운석 사진을 확대해 놓고 그 위에 신용복 활자체로 조판한 글씨를 덮어씌워 보았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유사하다. 석재 표면의 굴곡이 있고 크게 확대하고 조각하는 과정에서 작아 보이거나 가늘어 보이는 획을 생략하거나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수정을 가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똑같다. 신용복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지 가설은 신 씨의 글씨를 너무나 좋아한 서예가가 오랫동안 그의 글씨를 임모하여 하며 공부하여 모방하여 그의 동일한 경지에 올랐다면 그 서예가 글씨를 받아 새기는 것이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추사 선생의 붓글씨 모조품이 수없이 많으니 신용복 글씨 오마주를 한 서예 작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글씨가 신용복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아무개가 신용복 글씨를 따라서 그대로 썼다고 밝힌다. 어떤 경우라도 지금 원훈석에 새긴 글씨는 신용복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자소, 글의 글자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소의 조형과 붓의 끌림, 세로 획의 꺾임, 가로 획의 기울기 등 너무나 같다. 지문과 같이 도저히 미조가 불가능한 글씨 쓰기에 나타나는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정원 원훈석에 사용된 글씨는 불귀의 계기된 신용복 씨가 환생해 써주고 다시 승천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신 씨의 독특한 글씨는 이미 서재로 만들어져 무료로 배포되었고, 소주 브랜드 로고 타입으로도 사용되어 말하자면 잘 알려진 글씨다.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익숙한 글씨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게 딱 부러지는 결론입니다. 딱 부러지는. 신용복 활자체든 신용복 글씨를 흉내내 쓴 붓글씨든 신용복 글씨의 골격과 조형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면 그 글씨를 다른 글씨라고 할수 있겠는가? 가정집 문패는 전각현판이든 가정집 문패든 전각현판이든 아무 글씨로나 새겨 달지는 않는다. 그 글씨와 글씨를 쓴 이가 주는 상징성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의 응승한 글씨로 문패를 써 달면 어떤가? 지존이나 명필의 글씨가 아니더라도 그걸 쓸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장소에 써붙인 글씨여야 떳떳하고 멋지지 않을까? 누구를 흠모해서 그 사람의 글씨로 비문을 새겼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나는 김일성을 흥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을 한 사람,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은 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다. 나는 김일성을 흠모한다.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의 글씨를 써서 국정은 너의 영혼을 반영하는 그 원훈석에 새겼다.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됐으면 내 감옥에 보내라. 재판 고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신용복 글씨체라고 해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아니고 신용복 글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조갑제닷컴이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아니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란 대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복 글씨체라는 대답도 안 나옵니다. 이른바 NCND네요. NCND는 핵에 대해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정책인데 국가정보원이 원훈석에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원훈석을 갖다 놓고 이게 누가 썼는지 말 못합니다고 하면은 그 원훈석은 빨리 폭파시켜야죠. 어쨌든 김일성의 악령을 김일성의 망령을 국가정보원의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이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응징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감정 보고서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문제는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신영복이가 지어주는데 관계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국정원의 원운석, 그리고 청와대에 걸려있는 신영복의 글자 또는 그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야 리셉션장에서 사상가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고백한 사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너희 영혼에 김일성주의자의, 즉 김일성의 영혼이 침투해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국민을 약탈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는데, 국민을 약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대한민국을 김일성 세력에 갖다 바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아들뿔 되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추켜주고 평양연설에서는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추켜 세우는 거, 이게 다 김일성 악령에 씌워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분노투표를 통해서 내년 3월 9일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저절로 이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